있어요. 잠깐만. 지목 씨. 아, 제 깜짝. 아, 여기 웬일이에요? 아, 웬일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세 번째 데이트 중 대망의 첫 번째 데이트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아, 저 오늘 바빠서 안 돼요. 아이, 누구는 안 바쁩니까? 다 바쁜 시간 쪼개서 만나는 거죠. 아, 저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저, 아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오늘 안 되니까 그쪽 혼자서 데이트를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죠? 아이, 그 저 데이트가 둘이야 데이트지. 혼자 하면 청순이지. 그 데이트입니까? 아, 아무튼 오늘 저 해주실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커피나 한잔 주시던가. 아, 진짜. 아, 알았어요. 대신 애누리 없이 딱 세 번이에요. 어, 세 번 한 다음에 저 다시는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 안에 진봉 씨는 제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될 겁니다. 초지기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꼭 한 번만 타 봅시다. 응? 데이트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진짜 다 늙어서 주책도 아니고 정말. 알았어요. 아우, 아, 저 페달이 돌려봐요. 기분 끝내주죠. 아유, 끝내주기 뭘 끝내줘요, 진짜. 아, 재밌잖아. 잠깐만.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저기. 그저 혼자서 알아서 실컷 타고 가세요. 알았어요? 아, 좋은데. 아, 조금만 더 탑시다. 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진짜. 아, 자, 진복 씨, 진복 씨. 아, 진복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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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왜? 아,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가시면 아, 다시 갑시다. 예? 타기를 뭘 타, 내가. 아, 진복 씨. 타기 또. 아니 또 무슨 일이라고 모종아리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지금? 터키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는구려. 뭐 난 어차피 이제 자야 될 시간이니까 딱 용건만 얘기해 얼른 나가. 아버지, 그 사랑이라는 애가 아버지 자식이라면서 재산을 물려주게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뭐 자식이 너한테 좀 부끄러운 얘기다마는 사실이지. 아유. 그래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지. 근데 아버지, 그 애가 아버지 자식이 확실해요? 어, 확실하다니까. 아니 뭐 그 얘기 물어보려고 들어왔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친자 확인하셨어요? 친자 확인? 아니 부모 자식 아닌데 꼭 그런 게 필요한가? 어? 뭐 피가 이제 땡기는데. 땡기긴 뭐가 땡겨. 아이고, 극한산 예편이한테 깜빡 속아 넘어간 거지. 내가 속기는 뭐를 속아? 우리 옥봉이는 절대 그런 걸로 거짓말할 여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기는. 터키야, 사실대로 말씀드려라. 아니, 사실은 무슨 사실? 그 애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가 하도 의심을 하길래 내가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 간병인 여자가 카페 할 때 밑에서 일하던 마담이 그러는데 아버지 자식이 아니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누구든 간에 내 귀로다가 그냥 똑똑히 듣지를 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 데리고 오란 말이야. 좋아요. 아버지가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대면을 해드리죠. 아유, 사원님 안녕하세요. 초행길인데 잘 찾아왔네요. 아이, 그럼요. 제가 이 계산하고 길르는 밟거든요. 어른들 기다리시니까 이쪽으로 가서 앉아요. 아, 예.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인데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시네요. 예, 그리 여인이 날 아오? 아유, 그럼요. 저 모르시겠어요? 신카페 막내 이쁜이잖아요. 저도 못 알아보시고 사장님 섭섭하네요. 이것 봐요. 이쁜이고 저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앉기나 하라고. 앉아요. 예. 오뿐이가 난 딸이 나하고 어울려져서 난 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린데 그 말이 사실이유? 네? 아, 사실인지 아닌지 얼른 그거부터 대답을 해요. 사실이에요. 신마담 언니가 애 낳은 적은 있지만 절대 천사장님 딸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랑이가 내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딸이라고? 그렇지. 우리 영감 말고도 다른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 뭐 심언니가 워낙 애교가 많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연애 건수가 많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신마담이나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말고 카페에 자주 드나들던 최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들었지, 영감. 그게 당신 자식 아니래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시목불 그년이 당신한테 돈 뜯어내려고 다른 놈한테 낳은 자식을 당신 자식이랑 사기친 거라고. 아유, 그게 바로 꽃뱀 수장인지 모르고 저렇게 순진하기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살아있대. 어머, 사장님! 저기, 천 사장님 괜찮으실까요?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충격받아서 잠시 정신을 잃은 거니까 걱정 말아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한이라도 품으면 어쩌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얼른 가봐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감, 이제 정신이 드시오? 아, 깜짝이야. 그 여자 어디 갔어? 내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갔어요. 미련스럽게 다 들어놓고 무슨 확인을 해. 그 간병인 예필 내가 당신한테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거래도.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 옥분이는 절대로 그럴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기는. 다 듣고도 몰라? 맨날 우리 옥분이는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시오. 아, 글쎄, 나가.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란 말이야. 아, 사장님 또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게 민변호사, 난 어쩌면 좋겠습니까? 왜요? 사모님이 또 간통으로 또 협박하세요? 그게 아니라, 글쎄 사랑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네. 예? 아, 사랑이가 사장님 자식이 아니라뇨? 아니, 덕지가. 아, 그 왜 자네도 알지? 그 옥분이 카페 할 때 그 밑에서 일하던 그 이쁜이라는 여자애. 아, 이쁜이? 아, 그 이쁘장한 이쁜이요? 그래. 걔가 날 찾아와가지고는, 아, 글쎄 사랑이가 내 딸이 아니라지 뭔가. 나 아주 그냥 뒤집어지겠네. 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옥분이한테 전화하기로 내가 가슴이 울렁거려서 못하겠으니까 자네가 대신 좀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자네 잘 좀 부탁하네. 예. 아, 이거 사랑이가 사장님 자식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김대장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에휴, 소화 안 되신다고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제가 죽 좀 끓여와 봤어요. 이거 드시고요, 이 약 드세요. 아니, 자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 제가 누굽니까? 공장장님 룸메이트잖아요. 이거 얼른 드세요. 이거 생각보다 죽 맛있을걸요? 제가 이거 한 요리 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정말 맛있는데? 그쵸?